아메리카 합중국의 국회의사당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 씨의 미국 제37대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열띤 환영과 기대 속에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퇴임하는 존슨 대통령 부처와 환프리 부통령 부처를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이 새 영도자의 도착에 앞서 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장의 인도에 따라 성경에 손을 얹은 닉슨 씨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사합니다. 화면에서 중앙에 서 있는 부인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칭호를 받게 된 패트 여사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합니다. 나는 국제평화를 위해 나의 직책과 정력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바치겠습니다. 시간은 평화의 편이며 역사는 미국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과 질서를 향해 새로운 단계를 다짐하는 닉슨 시대의 막은 올랐습니다. 다 같이 전진하자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월남전의 합리적 해결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방위 문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세계 문제들이 그의 지혜와 역량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맹의 전으로 뭉친 미국의 정책이 우리의 의사와도 일치되는 합당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닉슨 행정부의 검토를 기대하는 바입니다.